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요 차량은 정말 제가 고심하고 고심하던 최고의 차량을 골라왔는데요. 지금 일단 정비 내역부터 바로 보여주세요. 네, 정비 내역이 무려 네 요만큼입니다. 네, 엄청난 정비 내역을 갖고 있는 지금 금액만 차 가격만치 하체를 수리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관리한 바로 7시리즈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09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6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의 BMW의 7시리즈 그 중에서도 끝판왕인 750Li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2009년 당시에 신차 출고가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 1억 8천이면은 지금의 거의 한 2억 5천, 3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겠죠. 그만큼 정말 집 한 채가 굴러다니던 차량인데요. 이 차량 저와 함께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일단 지금도 7시리즈 이 차량은 포스가 넘쳐 흐릅니다. 지나갈 때도 한번 쳐다볼 만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면부 보시면은 전면부 그릴은 차체와 동일하게 이렇게 검은색으로 깔맞춤을 해주셨고요. 전면부 그릴에서 지금 모두들 이 차량에 옵션이 많은 건 알고 있을 텐데 그 많은 옵션 중에서도 더 상상도 못했던 옵션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보시면은 앞에 그릴에 지금 나이트 비전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벤츠에서 나이트 비전 처음에 많이 나왔죠. S클래스에. 그래서 이 차량에도 동일하게 나이트 비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라이트 상태는 신품이에요. 그냥 네, 신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라이트 워시 앞에 전방 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폰칩이나 기스 같은 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옆으로 보시면은 휠 관리 상태가 클로즈업 해주세요. 지금 휠에 기스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도 지금 한 70% 정도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길지 않나요? 엄청나게 긴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7시리 중에서도 Li 네, 롱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길고 더 멋진 그런 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에 보시면은 네, 대형 세단인데도 이렇게 썬루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옆부분에 지금 도어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까이 보여주세요. 좀 옆쪽에서 네, 아무 고스트 클로징 도어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작동 상태도 너무나 좋고요. 뒤에 문짝 자체만 거의 1m는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이 뒷문짝도 지금 묵직하거든요. 이 뒷문짝도 고스트 클로징 도어 지금 작동 잘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 휠도 지금 휠 키스가 없어요. 어떻게 휠을 이렇게까지 관리하는지 모르시겠는데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뒤에 타이어는 지금 한 70% 60% 정도 남아있네요. 정말 관리 상태는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뒷부분의 라이트도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크롬 상태 거기에다가 지금 밑에 듀얼 머플러도 이렇게 사각 팁에 크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관리 상태 좋고요. 그리고 지금 뒷부분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당연히 전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렁크 상태도 정말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공간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보여져요. 네, 지금 뒷자리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트렁크 공간을 침해했지만 그래도 정말 차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닫는 스위치도 동일해요. 버튼 하나로 트렁크가 닫아져요. 그리고 요 당시에는 760 자체가 없었는데 배치는 또 760으로 바꿔주셨어요. 네, 750이 아닌 760 배치로 감성 튜닝을 해두셨는데 뭐 그 당시에도 750이 제일 높은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높은 등급이니까 그냥 이건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옆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옆부분에도 지금 기스 문콕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요쪽 휠도 와서 보여주세요. 네, 휠 4짝 다 보여주셔도 돼요. 휠 기스라는 거 그런 게 뭡니까? 네, 휠 기스라는 게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고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는데요. 외관 설명보다 실내 설명이 훨씬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도 뭐 당연히 스마트키로 들어가 있고요. 시동 지금 한 번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너무나도 많아서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평소 하던 대로 여기 시트 버튼부터 보여주세요.
근데 버튼도 일반적인 전동 시트 버튼만큼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많죠. 모든 부분 여기서부터 해서 허리, 받침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버튼들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 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쪽에 조수석까지 메모리 시트 버튼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핸들도 전동식 텔레코픽은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아래 앞뒤 작동 다 깔끔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M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감성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금 이 연식인데도 시트 상태가 끝장납니다. 정말 깔끔하게 시트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세월의 흔적으로 요런 데 살짝 주름이 있는데 요거는 애교예요. 정말 깨끗하게 딱 보셨을 때 이거 진짜 시트 관리도 잘했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모든 부분이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요 차량 BMW가 요거 하나는 선구주자죠. 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BMW에서 어떻게 보면 선구주자로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시인성도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핸들에도 지금 버튼들 많이 들어가 있죠. 이쪽에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 그리고 여기는 핸즈프리 버튼들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도 이렇게 네, 지금 크롬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핸들도 손때타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완벽하게 관리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버튼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버튼 지금 두 개의 버튼인데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 그리고 이 옆에 버튼이 제가 아까 밖에서 얘기했던 저 나이트 비전 버튼입니다. 네, 드라이브에 놓고 저녁에 좀 어두운 도시를 다닐 때 나이트 비전을 켜시면 이렇게 적외선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움직이고 저 뒤에 지금 네, 사람 움직이는 거 지금 보여요. 네, 고라니 잘 피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다 잘 보입니다. 정말 완벽한 그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위로 한번 보시면은 위에도 지금 썬루프 들어가 있는데요. 썬루프 지금 커버도 이렇게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커다란 썬루프도 정말 개방감 좋게 잘 오픈합니다. 네, 모든 부분이 다 전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감성도 좋고 확실히 환기시키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 원래는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도 사용하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크기도 정말 큼지막해요. 그래서 사용하는데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지휘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핸들하고 연동해서 지휘선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옵션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밑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비상 깜박이 버튼, 그리고 락 버튼이 이게 딱 BMW는 요 가운데 놓으면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지금 다른 부분보다 버튼 까짐이 전혀 없습니다. 네, BMW 하면은 이런 부분들 버튼 까짐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이렇게 그 온도만 조정한 게 아니고 양쪽에 바람 세기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3단, 조수석 3단 이렇게 열선 시트는 당연한데 통풍도 네, 동일하게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독일 차들은 꼭 이게 통풍하고 열선하고 같이 켜져요. 네, 이렇게 통풍도 3단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 수납 공간 네,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고, BMW 7 시리즈의 가장 고질병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커플도 이 부분이 잘 안 닫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은 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작동 잘합니다. 고질병이란 걸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기어 노브, 그리고 지금 스포츠 모드부터 모드 변경 버튼들, 그리고 지금 뷰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 홀드, 그리고 BIS 지금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정말 이 차량에는 빠진 옵션이란 게 없어요. 넘치면 넘쳤지. 네, 옵션이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앞자리도 앞자리지만 뒷자리 옵션도 또 끝장나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공간도 공간인데 뒷자리도 정말 휘황찬란해. 옵션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은 뭐 뒷자리에 전동 버튼들 이쪽에 다 들어가 있죠. 네, 뒷자리 옵션들 컨트롤러가 요 가운데 있는데 뒷자리에 전동 시트 당연히 움직입니다. 근데 이 허리, 이 엉덩이 받침만 빠진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여주세요. 허리가 따로 움직여요. 네, 뒷자리에서도 등받이만 이렇게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이거 신세계예요. 신세계예요, 정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뒷자리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자기가 원했던 포지션에 맞춰 놓으면은 그 시트감 그대로 메모리 시트에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고 지금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거는 시트 상태 보여주세요. 시트가 뒷자리는 제가 보기엔 거의 안 앉으신 것 같아요. 네, 오너 드라이브용으로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시트 정말 너무나도 빵빵하고 지금 주름진데 없이 너무나도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허리 받침뿐만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포지션까지 눕혀질 수 있게 엉덩이 받침까지 다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옵션이 너무 많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 하나의 더 옵션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발이 뜨는 거를 좀 편하게 발 받침대까지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최고죠. 네, 그리고 지금 뒷자리 보시면은 전동 커튼도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커튼과 함께 유리창까지 같이 내려가고, 네, 이쪽에 보시면은 커튼 올리는 버튼들, 그러고 위에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뒤에 쉐이드 스위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들도 다 개별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에 보면은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볼수 있는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네, 조정 가능하고, 그리고 요 밑으로 보시면은 뒷자리도 다 듀얼 프로토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은 포존의 프로토 에어컨을 가지고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에 거기에다 뒷자리 통풍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빠진 게 뭡니까? 그리고 요게 차가 크잖아요, 차체가. 네, 위에 쪽에서 위에 이렇게 에어컨이 또 따로 있어요. 진짜 요거는 거의 미쳤어요. 위에 에어컨까지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거의 7시리즈에 요 옵션까지 완전 풀로 들어간 거 정말 찾기 어려우실 것 같고,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도 좋은데요. 지금 제가 빼먹은 옵션이 없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에서 옵션까지, 공간까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요 차량 이제 제가 끌고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끌고 나왔는데요. 아, 이 거대한 차체인데 정말 운전할 때 시야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멋있는 이 차를 끌고 나가니까 좀 어깨가 저도 모르게 좀 으스케져요. 네, 어깨 좀 내려야 되는데. 일단 이 차량, 네, 실내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소음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넘치다 못해 그냥 폭발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발에 힘을 살짝만 대도 뭐 출력 쪽에서는 걱정이 없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전차주분이 밑에 하체 부싱부터 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다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란 게 지금 전혀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한 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그래도, 네, 출력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죠. 네,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슬며시 정말 살짝 밟았거든요. 근데 출력 쪽은 정말 최고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테스트 바로 이어나가 볼게요. 네, 브레이크 잡을 때 정말,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게 이거예요. 네, 정말 브레이크를 급하게 잡을 때도 이큰 차체를 딱 잡아주면서 쓰는데, 그 쓰는 것도, 네, 좀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면서 딱 차를 세워줍니다. 정말 고급차에서, 그7 시리즈, 이 BMW에서 최고급의 차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소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실내 안에서 정말 정숙한 그냥 클래식 음악 하나 틀어줘야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차량 이제 총평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까지 마치고 총평을 위해서 엔진룸을 열었는데요. 정말 일단 엔진 크기부터 너무나도 멋있는 마초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 일단 바로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오셔서 시동 걸고 한번 주위에 만져보세요. 진동이란 게 느껴지시나? 지금 이 차량의 진동이나 지금 소음 상태 전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동은 지금 시동 꺼놓은 것 같을 거예요. 오셔서 손대 보시면은, 이거 시동 켜져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네,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정비 내역서 다시 한번 올려 드릴게요. 지금 정비 내역이 무려 1,500 정도를 다 교체를 해 주셨는데요. 그냥
교체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교체하셨어요. 네, 인젝터 쪽부터 해가지고 하체 부싱, 활대 링크, 거기에다가 스테빌라이저까지 그냥 소리가 나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날만한 부분까지 미리 예방 정리로 모든 걸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가지고 나가셔도 교체할 부분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200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6천 킬로 달린 단순 교체, 네, 이 앞부분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단 하나 교체해 있는 무사고 차량에 BMW의 7 시리즈 그 중에서도 끝판왕 750 Li 차량이고요. 이 차량 출시가가 1억 8천이었어요. 네, 2009년에 1억 8천 정말 찐으로 집 한 채 가격의 차량이었었는데 지금 옵션부터 해서 이 차량의 모든 부분을 다 관리를 해주셔서 최고의 현존하는 실시 중에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요차 어때의 판매 금액은 1,68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 수리한 게 1,500이 넘어요. 정말 차 가격만큼 하체의 모든 부분을 관리한 이 차량의 금액으로선 제가 보기에 정말 최고의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 7시즈 원하셨던 차량이라면 이 차량 꼭 전화 주세요. 이것보다 관리가 더 잘 돼 있는 7시리즈 제가 보기에 정말 없습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원하시는 차량들 그리고 금액이 궁금하신 차량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 아니 정대리가 그 안에서 좀 더 괜찮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저희가 수원에 있거든요. 오시기 힘들다 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제가 보기엔 탁송으로 받으셔도 정말 주위에서 잘 샀다라는 소리밖에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 더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영상 찍어 나갈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